자,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의 대체 데이터를 활용한 첫 번째 그 전문 투자자가 있다면 이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명불허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뭐 소팔 정어도 있고 요로 정어도 있지만 오늘 제가 좀 만들어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교수님 똑똑한 거는 뭐 세상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또 말씀 재밌게 하시는 거 다 알죠. 근데 데이터까지 많아. 이거 뭡니까? 이거 인간 빅테크죠. 아유, 왜 이러세요? 그래서 빅정어, 빅테크 정어. 뭐 그래서 아니면은 또 좀 제가 말을 좀 더듬으면 비비빅아좀 대단하십니다. 우리 빅테크. 아닙니다. 우리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은 여러분들은 화면에서만 저희를 보시니까 모르실 수 있지만 저희는 평생을 우기투합한 어떤 깐보들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기회 드리고자 앞으로 계속 뭘 같이 해보려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저희가 걸어가는 길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 바로 들어가시죠. 네, 오늘 이슈는 뭔가요?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요. 또 중국 시장을 조금 건너뛸게요. 뒤에 얘기가 많아서. 네. 또 마침 또 저희 이인구 소장님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주말 새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또 이제 바로 이어서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라고 하는 게 COP26이 이제 시작을 했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또 기후 변화 그리고 친환경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오늘은 먼저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또 중국 얘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G20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세 가지 세션이 있었는데 또 시간 관계상 1번, 3번 세션은 좀 건너뛰고 두 번째 세션 또 기후 변화랑 환경 관련 세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조금 아쉬웠어요, 사실.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2050년에 탄소 중립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지금까지 아젠다를 만들어 오고 있었고 그게 이제 이번에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명문화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G20에서는 그게 합의하는데 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하게 그 이제 성명서가 나오잖아요. 애매하게 금세기 중반이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금세기 중반? 네. 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50년 언저리? 참나. 이게 모호한 얘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했죠. 왜냐면 중국과 러시아는 명확하게 자기들이 탄소 중립 시점으로 잡고 있는 목표 연도가 2060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50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뭐 그럴만하죠. 뭐 중국은 줄이기가 어렵고 2030년이 돼야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나라니 그리고 러시아는 그걸로 장사를 하는 나라니 어려운 거고요. 더 심한 나라가 인도예요. 인도는 아예 그 목표 시한이 없습니다. 목표 시한을 아예 안 줬어요? 예, 아니 자기들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어떤 식이냐면 탄소 감축, 탄소 중립 우린 못한다. 아예 그렇게 배째라? 네, 배째랍니다. 야. 네, 아예. 그래서 이 세 나라 때문에 일단 그 이제 합의문이 나오질 않았지만 그 이제 금세기 중반이라고 했었고요. 또 석탄 발전 관련돼서도 단계적인 폐지를 가능한 빨리라는 문구로 또 좀 아쉽게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금세기 중반까지 네. 가능한 빨리. 석탄 발전도 이제 선진국들은 30년대 말로 시한을 정하자라고 했는데 네. 당연히 개도국이 반대를 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연도를 갖고 있는 나라가 있긴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네, 산중에서 2050년에 전면 폐기 못을 박았고 그거를 네. 또 저희 대통령께서 그거를 연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중간적이죠. 또 보면 선진국이 30년대 말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또 화석연료 보조금 관련해서도요. 당초에 보도 이제 주말 보도를 보면 한 25년 폐지 합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것도 중기적인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조금 후퇴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그 숙제를 다 이 COP26으로 넘겼습니다. 일단 네. 넘겼는데 그래서 조금 오늘 우리나라의 그 관련된 업종 뭐 수소 관련주나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영향이 있나 봤더니 또 미국의 또 관련주들은 오늘 시간에가 또 괜찮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세 나라를 이 세 나라뿐이 아니죠. 여러 개도국들이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명분이야 또 다 아시겠죠. 니들은 시커 발전해 놓고 이들을 어떻게 탄소 중립 틀 안에 끌어들이는 것이 일단은 뭐 채찍과 당근이 있을 텐데 채찍은 페널티죠. 뭐 탄소 국경세나 이런 걸로 할지 아니면 당근 조금 차등 적용을 해 준다든지 예외 조항을 주면서 끌어들이는 이 방법이 이제 나올 텐데요. 그러면서 일단은 바로 이어지는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이제 개막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
도로에서 그 개막을 했는데요. 선생님 이제 그 안경 잠깐만 이렇게 앞으로 좀 하시면 네. 예, 글래스고 예, 글래스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 제가 안 잡혔어. 글래스고 한번 하게끔 뭐 아, 아마 모르실 거야. 모르는 저를 한번 잡았어요. 글래스고. 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확인사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31일 날 개막을 했고 아마 이제 오늘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1, 2일에는 특별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당사국 197개국 중에 130여 개국 정상이 참여를 하고요. 당연히 우리 대통령도 참여를 하시는데요.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환경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12일까지 여러 가지 뭐 논의를 하는데요. 총회에서 총 세부적으로 한 90여 개 의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대요. 그래서 뭐 탄소 감축 관련 적응, 관련 이제 금융 관련 재원, 뭐 기술 이전 이런 얘기 하는데 최대 관건은 이번 회의에서 뭘 봐야 되느냐? 최대 관건은 국제 탄소 시장 시스템에 대한 합의 도출이 되느냐. 지금 어쨌든 유럽 따로 중국 따로, 뭐 우리나라도 있죠 따로,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미국은 이렇게 주에서 하는 거 따로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글로벌하게 시스템화하는 거에 대한 합의가 나오느냐인데요. 이게 이제 뭐 탄소 국경세라든지 아니면 배출권 거래를 연계하거나 뭐 통합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미 그 17개 이행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중에 16개는 이미 그 합의가 됐고요. 예. 나머지 안 된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되는데 예. 그럼 이 17개 이행 규칙이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예. 파리 기후 협약부터 잠깐만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파리 기후 협약이 2015년에 있었죠. 예. 이게 파리에서 열렸던 21번째 당사국 총회예요. 그래서 예. COP21인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역사적인 거냐면 네. 그전에는 97년에 교토에서 있었거든요. 예. COP3라고 3번. 네. 그래서 교토 의정서가 있었죠. 이게 2020년으로 만료가 됩니다. 네. 이 이후에 기후 체제를 세팅한 게 파리 기후 협약인데 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교토 의정서와는 다르게 2도씨 지금 1.5도로 낮췄지만 이거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일단 설정을 했고요. 네. 그 당시 교토 의정서는 선진국 위주로 갔었는데 이게 모든 당사국들이 참여를 하자라는 예. 걸로 바뀐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러면 일단 하자라고는 목표는 잡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16년, 17년에 여러 세부 논의를 거쳐서 2018년에 폴란드에서 24번째 총회가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는 파리 협정 이행 규칙의 17개를 확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16개가 확정이 됐고요. 네. 그 중에 한 개가 안 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탄소 시장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그게 이제 제6조거든요. 이게 지금 빠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러면 이 17개가 뭐가 있느냐 보면은 네. 뭐 4조는 NDC에 관련된 거예요. NDC는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죠. 예. 우리나라는 2018년 대비 2030년이 되면 40%를 감축하겠다. 예. 모든 나라가 들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이행 규칙에 있기 때문입니다. 네. 5조는 뭐 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내용이고요. 9조는 기후 금융, 그리고 10조는 기술 개발과 이전, 12조는 뭐 관련 교육, 13조는 투명성, 14조는 잘 하고 있는지 이행 점검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19년에 COP25가 열렸죠. 네. 원래는 칠레에서 열려야 되는데 반정부 시위 때문에 칠레가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서 열렸거든요. 마드리드에서. 여기서 당연히 중점적인 논의사항이 그 6조였겠죠. 네. 글로벌 탄소시장에 대한 합의 역시 또 불발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 꼭 하자 이렇게 네. 지금 회의에 모인 건데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되는 게 코로나 때 못해서 올해 열리는 거죠. 근데 그동안하고 지금 분위기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18년, 19년 회의가 그게 좀 순조롭지 못했던 이유는 자 미국이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 탈퇴를 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온전한 합의가 되게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 있었고 그렇죠. 지금 근데 네. 미국이 적극적이고 예. 유럽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미온적이었어요. 우리 포함해서 예. 되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합의가 잘 안 나오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 다르죠. 그래서 조금은 더 다른 분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 물론 또 합의가 불발될 수도 있어요. 너무 예. 큰 기대를 할 수는 없겠지만 혹여 미뤄지더라도 결국 가야 할 길은 맞구나. 이 6조가 언젠간 해결이 되면서 글로벌하게 탄소 시장이 좀 연계가 되거나 통합되는 일이 좀 있을 것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당사국 총회를 좀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거기서 뭐 하냐. 뭐 그냥 정상들끼리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느냐가 아니라 그 부분이 합의가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 뭐 너무 앞부분에 황당한 단어들 금세기 중반부터 해서 네. 야
결국 이렇게 돈 앞에선 장사가 없군요. 아유, 참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또 다른 소식은요. 그러면서 또 연결해서 봐야 될 게 네. 미국이 인프라 법안이 좀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물적 인프라 1.2조 달러도 그렇고 3.5조 달러를 추진하던 것도 당내 이제 조 맨친 의원과 커스틴 시네마 때문에 부딪혀서 안 되고 있었는데 자, 이게 결국 이제 또 통과되는 분위기죠. 1.75 달러로 줄여서 절반으로 딱 잘라서 줄이면서 네. 된 건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친환경 예산이 집행되는 친환경 정책의 좀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COP26과 연계해서 이쪽 업종에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그 두 의원 때문에 안 됐었는데요. 이제는 또 너무 줄이다 보니까 진보파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통과는 될 것 같아요. 뭐 진보파들도 그래도 통과를 안 시키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주중에 지금 목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그리고 대통령 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목표는 주중 통과인데 왜 그러냐면 네. 내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수요일 새벽이 될 텐데 미국에서는 주지사 선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네. 뉴저지랑 버지니아거든요. 네. 근데 뉴저지는 뭐 어차피 좀 민주당이 이긴 것 같은데 버지니아도 민주당 텃밭인데 네. 지금 박빙이란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버지니아가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는 데잖아요. 보면은 이게 최근 주지사 선거 5번 중에 4번 민주당이 이겼고 최근 4번의 대선을 내리 민주당이 이겼대요. 네. 근데 예전에는 또 공화당이 좀 이기던 데였거든요. 네. 보면 10번으로 늘리면 주지사는 7번 이겼고 대선은 4번 이겼고 6번 졌기 때문에 네. 최근에 민주당 텃밭으로 넘어오는데 여기를 주지사를 뺏기면 네. 뭐 진짜 굉장히 좀 바이든 대통령은 또 위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에 이걸 통과시키는 거를 하원에서만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하원이 통과되고 나면 상원에서는 당연히 공화당은 반대를 할 거고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100명 중 50명 플러스 부통령으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이 친환경과 휴먼 인프라 법안 1.75달러가 통과가 되는 건데요. 자, 근데 3.5조에서 절반이나 날라갔잖아요. 그렇죠. 뭐가 줄어들었는지 좀 네. 궁금했거든요. 예. 국내 언론 아무리 뒤져도 없어가지고 예. 제가 워싱턴 포스트 기사를 좀 참조를 했습니다. 예. 어떤 게 좀 줄어들었나 봤더니 유급 가족 휴가 수당의 예산이 있었어요. 2,250억 달러. 이게 아예 없어졌고요. 예. 일단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 그 교육비 지원하는 게 1,090억 달러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냥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또 크게 감소한 항목을 보면 자녀 관련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거나 중산층 네. 감세를 해주는 게 4,54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고요. 네. 홈케어라고 해서 이제 그 방문 진찰이나 관리, 환자 관리 해주는 예산을 4,0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줄였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 교육도 1,930억 달러에서 400억 달러로 줄였는데 선방한 예산이 있어요. 일단 육아랑 유치원 예산을 4,250억 달러에서 4,000억 달러로 지켜냈고요. 친환경 및 에너지 기후 투자 예산을 뭐 거의 다 지켰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 기준으로는 6,780억 달러에서 5,550억 달러로 나름 선방을 했다. 이러면서 가장 큰 예산이 친환경 예산이 됐어요. 1.75 달러에서. 네. 근데 그러면 이 줄어든 게 뭐냐? 당초보다 선방은 했지만 이게 조 맨친 의원이 반대한 그 법안 때문입니다. 네. CEPP라고 하는데요. 네. 클린 에너지 퍼포먼스 프로그램인데 이거를 삭감시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친환경 발전을 하는 데는 보조금을 주고 네. 친환경 발전을 하면 좀 비쌀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네. 그리고 화석 연료 발전하는 데는 페널티를 물리는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조 맨친 의원이 격렬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속한 그 지역구인 웨스트 버지니아가 네. 미국의 최대 석탄 네. 생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고 이거 빼주니까 합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자기 지자체 지키려는 어쩔 수 없죠. 안 그러면 다음에 낙선이 되니까. 네, 그렇긴 하겠지만. 그 대신 네. 자, 친환경 발전에 들어가는 거에 보조금을 주진 않지만 네. 친환경 발전을 설치하고 구축하는 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건 다른 거니까. 그렇네요. 그렇네요. 예, 예. 거기에 들어가는 보조금 지원책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예. 무엇보다도 전기차 보조금이 상향되는데 이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사실 전기차가 좀 늦잖아요. 네. 드디어 미국도 전기차 시대가 간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원래 지금 미국은 연방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7,500달러를 주고 있어요. 거기다 네. 주 정부별로 좀 별도로 주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이게 최대 12,500달러로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올 초에 발표했을 때는요. 5,000달러를 올려주잖아요. 어떻게 올려주냐면 미국에서 생산하면 2,500달러 네. 노조가 있는 데서 생산하면 2,500달러였어요. 네.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10월에. 미국 생산 배터리를 하면 500달러 네. 그리고 노조 생산일 경우에 4,500달러 노조를 상당히 우대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당연히 GM, 포드, 그다음 스텔란시스를 그냥
그 몰아주게 하는 거고요. 네. 밀어주는 거고 이제 외국계 업체 그리고 테슬라에게는 좀 안타까운 소식일 수 있지만 하지만 테슬라는 지금 거의 연방 보조금을 아예 못 받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누적 20만 대라는 조항이 있었어요. 네. 연간이 아니고 네. 이 법안이 생긴 게 아닌 17년, 18년, 18년 이쯤 됐을 텐데 네. 여태부터 누적으로 20만 대가 지나면 못 받아요. 네. 테슬라는 당연히 지났고 그렇죠. GM도 지났거든요. 네. 이 두 업체는 못 받고 있는데 네. 이 조항을 폐지시켜 줍니다. 이번에 통과가 되면 법안이 예. 그러면은 이제 테슬라는 8,0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못 받다가 8,000달러를 받는 겁니다. 연방 네. 보조금을 뭐 주정부는 따로가 있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뭐 테슬라 차는 보조금 없이 사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뭐 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링크될 수 있는 소식이긴 하네요. 네, 전기차 네. 관련해서 그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좀 늘어나긴 했지만 예. 올 상반기 기준으로요. 전기차의 침투율을 보면 유럽이 16.3%였고 중국이 11.6%였거든요. 뭐 하반기 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미국이 3.3%였어요. 이거는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꿔주는 게 보조금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전기차 시장이 열리면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이래저래 뭐 테슬라 당연히 그건 뭐 사실 이게 아니어도 원래 좋은 거고 뭐 GM이나 포드들도 좋아질 수 있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친환경적인 소식은 쭉쭉 달려가는 것 같은데 정부의 예산과 세상의 투자금은 친환경으로 향한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나 봐요. 예, 이건 뭐 제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디가 들은 건데 아 돈들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되잖아요. 우리 네. 일단 정부 예산은 뭐 그 당사국 총회도 그렇고 미국의 법안을 봐도 그렇고 이 예산이 친환경 쪽으로 이제 많이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네. 거기다가 세상에 투자금들이 많이 몰려가고 있는 건데 CNBC 보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31일 보도 중에 기후 기술 기업들이 모은 투자금이 올해 벌써 320억 달러를 돌파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총 금액을 이미 돌파한 거고 5년 전보다 4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이제 기술 스타트업들의 이렇게 투자 유치를 많이 받는 거죠. 네. 뭐 최근에 보면 뭐 메타버스 달면은 투자 유치 받고 이러듯이 그 친환경 달면은 투자 유치가 이렇게 쉬운 겁니다. 그 보면은 레리 핑크 블랙록 최고 경영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기후 기술 분야에서만 10억 달러 한 1조 정도 되는 규모의 스타트업이 1,000개 정도 나올 것 같다. 1,000개. 예. 오. 앞으로. 그러면서 또 유럽 연합의 최대 교육 연기금인 뭐 네덜란드 ABP라는 데가 있나 봐요. 여기서는 로얄 더치 셸 등에 투자했던 150억 유로 규모의 자산을 전부 매각을 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신규로는 석유, 가스, 석탄 등 화석 연료에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이 회사는 정말 ESG의 선두에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공적 자금. 예, 예. 뭐 어마어마하죠. 유명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또 보면 기업도 보면 아마존이요. 작년 예. 6월에 기후 서약 펀드 약속. 기후 서약 펀드라는 거를 만들었거든요. 예. 한 20억 달러 규모였는데 벌써 한 13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했어요. 예. 이미 10월 27일 기사에도 3개 회사에 투자한 내용이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리비안이죠. 예. 리비안이 최근 공시 보고서에 보니까 예. 이미 리비안 지분 20%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존이. 아니, 친환경 하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준다고요? 20억 달러를 아마존 자금으로 네, 집행을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20억 달러를 13개 기업에게 다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네. 브레이크다운은 안 돼 있지만 거의 네. 다 썼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사실 가장 많이 투자한 게 리비안이고요. 아마 네. 13억 달러를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근데 1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지금 리비안이 보면은 IPO 지금 예상 가치가 800억 달러거든요. 아니 물론 아마존도 투자해서 대박났지만 아니 이렇게 친환경 한다고 야 요즘은 진짜 대세예요. 예 맞죠. 친환경 한다면은 아마존도 돈을 대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비즈니스도 연결이 되겠지만 우리 3%도 친환경 뭐 할 거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을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친환경 그러니까, 관련된 스타트업을 저희도 아마존에 투자를 받고 싶습니다. 아마존 관계자분. 아마존뿐만이 아니고요. 빌 게이츠도 돈을 이쪽으로 지금 막 살포를 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이게 올 8월 기사인데 네. 미국 친환경 기술 개발에 자기 돈 그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했어요. 참, 개인 돈 15억 달러. 왜냐면은 이게 조건이 이거 있습니다. 미국의 친환경 인프라 법안이 통과되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 이게 통과될 것 같다고. 네. 그러면 민관 합작 조달 사업이라는 게 그 생기는데 여기에 자기 돈을 넣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돈 15억 달러가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최대 150억 달러를 유치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0월 19일에는 그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서 보리슨 총리랑 또
뭐 G20 전에 이런 또 서밋을 한 거죠. 경제 서밋을 한 건데 영국 친환경 기술 개발에 2억 파운드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총 4억 파운드를 하는데 영국 정부랑 반반씩 하는데 또 자기 그 돈을 태운 거고요. 그 밖에 적은 규모의 투자 뉴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빌 게이츠가 아마 21년 만인가 처음 그 세 번째 낸 책이 기후 재앙에서 피하는 법인가 이런 책도 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정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기업과 부자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돈 냄새를 맡은 금융기관들이 투자를 마구 집행하고 있는 이 분야가 이 친환경 기후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 물론 지금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약간 쉬었다 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탄소라고 하는 거 네. 그죠? 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면 이 탄소라고 하는 거는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위드 코로나 하기 때문에 네. 회식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식에서 우리의 가장 암적인 존재가 탄소입니다. 왜요? 그 소고기 태우면 그 선배들한테 등짝 스매싱을 맞거든요. 네. 그래서 탄소. 네, 그렇죠. 네. 네. 안 좋은 얘기죠. 네. 아. 자, 오늘 저 때문에 너무 빨리 말씀하게 드려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뭐 또 네. 왜냐면 또 앞에 준비한 거는 또 이인구 선생님 많이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네, 중복될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우리 장혜성 선임 매니저님, 우리 계속 그 지금도 간간이 이제 금융 관련해서 대화 나누지만 우리도 언제 대체 그 데이터 이런 거 활용해서 멋진 말씀도 드리고 그래야 되잖아요. 아, 그럼 저는 네. 저는 우리 저 빅정호님 따라갈 겁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네. 빅우성님. 빅테크 정호님 따라갈 네. 겁니다. 자, 오늘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1부 장유성 선임 매니저님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